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인디자인 CS6을 공부하게 된 강사 조교현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저희가 인디자인을 익힐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시간에는 인디자인의 인터페이스, 인디자인의 작업 환경, 그리고 인디자인의 기본 요소들을 익혀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편집 디자인을 할수 있는 어떤 저작 도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도비사의 다양한 제품군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들어본 것이 포토샵, 일러스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포토샵은 말 그대로 사진을 다루는 저작 도구이고요. 그리고 웹 디자인에 주로 많이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일러스트레이터는 말 그대로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저작 도구로서 드로잉 그리고 회화적인 요소들을 좀더 그려볼 수 있는 그런 툴이죠. 또한 프리미어 같은 툴은 동영상을 담당하고요. 애프터 이펙트는 특수 효과들을 연출할 수 있도록 해주고, 드림위버는 홈페이지를 저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플래시는 애니메이션을 줄수 있도록 도와주는 툴이죠. 그렇다면 인디자인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네, 인디자인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편집 디자인의 대표적인 저작 도구로서 변환이 된 그런 툴입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인디자인이 없을 때만 해도 대표적인 편집 디자인의 툴이다라고 한다면은 쿼크 익스프레스나 아니면은 어도비사의 페이지 메이커가 있었죠. 그런데 그 페이지 메이커에 여러 가지 이제 기술을 좀더 향상시켜서 어도비사에서 인디자인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이 소프트웨어를 내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품군들보다 인디자인은 좀더 늦게 탄생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버전이 업그레이드됨에 따라서 좀더 이제 다양한 기능들을 추가적으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디자인으로 저희가 쉽게 출력물들을 제작할 수 있는 그런 인터페이스를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이제 어도비사의 소프트웨어들이 그렇듯이 여러분들이 혹시나 어도비사의 다른 소프트웨어를 다루어 보셨더라면 여기에 인디자인을 처음 접하시더라도 인터페이스 면에서 굉장한 친근감을 느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아주 유사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새로운 메뉴들만 익히시면 될 정도로 공통되는 부분들이 많이 존재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인디자인은 이런 포토샵이나 어쿠아벳이나 뭐 드림위버, 일러스트레이터, 플래시 같은 프로그램들과 완벽하게 호환이 된다라고 이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인디자인으로 만들어진 파일은 PDF 파일을 이제 사용해서 어디서나 인디자인 없더라도 이렇게 출력 화면과 동일한 모습의 파일들을 확인을 할수 있다는 특징이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런 데스크탑 퍼블리싱, 즉 일반 인쇄뿐만 아니라 요새는 플래시를 이용한 뭐웹 디자인도 많이 쓰고요. 또한 전자책 이런 부분도 많이 이제 쓰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이 인디자인에서 전부 다 작업이 가능하다라는 점이죠. 그런 이제 유용한 인디자인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이제 익혀보도록 할 것입니다. 이런 인디자인의 시스템 요구사항이 있겠죠? 예, 이런 부분 공식 홈페이지에서 어도비 공식 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가이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사양을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여기서는 윈도우즈 기준으로 나타나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는 혹시 맥으로 작업을 하신다면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나의 시스템 요구사항이 맞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러한 시스템 요구사항들을 제시를 해주고 있고요. 자, 넘어가 봅시다. 인디자인을 설치하겠다라고 하신다면은 이 어도비사 홈페이지를 찾아가시면 됩니다. www.adobe.com 그리고 뒤에 슬러시 KR을 하시면은 한국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하셔서 상단 메뉴에 보시게 되면은 이 다운로드라는 메뉴가 있어요. 다운로드라는 메뉴로 들어가 보시면 어도비 제품군의 다양한 소프트웨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인디자인을 찾아서 마우스를 올려 보시게 되면은 구입과 시험 버전, 자세한 정보라는 세 가지 메뉴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 중에 시험 버전을 저희가 선택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직접 구입하시기 위해서는 구입을 눌러 주셔도 되겠죠.
자, 시험 버전을 선택한 모습입니다. 여기서 이제 저희가 시험 버전 다운로드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언어 설정을 먼저 할 수 있도록 뜹니다. 여기서 영어로 설정하셔도 되고요. 근데 저희는 강의를 진행할 때 한글판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글로 저는 진행을 했습니다. 또한 이제 여기서 언어 설정을 했다면은 지금 다운로드를 눌러서 다운로드 화면으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다운로드 창이 나타났는데 그 전에 여러분들께서 해주실 일이 있는데요. 먼저 어도비 아이디를 생성을 해주시는 겁니다. 기존의 아이디가 없으신 분이라면은 하단에 있는 어도비 아이디 만들기 단추를 통해서 회원가입을 하셔서 금세 이렇게 어도비 계정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 작업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이디가 있으신 분이라면은 상단에 전자 메일 주소와 비밀번호 두 가지를 입력하시고 로그인을 하셔야 다운로드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로그인을 마치신 후에는 하단에 다운로드 막대에서 다운로드가 얼마 진행되는지를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일시적으로 멈추거나 취소할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한국어로 현재 다운로드 되고 있다라는 점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계속 진행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다운로드가 진행이 됐을 때 다운로드 상태를 하단에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로그인을 했을 때 로그인 정보도 상단에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다운로드를 마쳤다. 그러면은 이제 인디자인을 실행을 하겠죠. 그럼 인디자인의 처음 실행한 모습이 바로 화면에 보여지는 모습입니다. 처음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이렇게 인트로 화면 같은 것이 나타납니다. 작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나타나고 있는데 좌측에 있는 것이 이제 최근 항목이나 어떤 파일을 불러올 수 있는 영역, 우측에 있는 것이 새로 만들기 영역이에요. 그 다음에 하단에 커뮤니티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 클릭하시면 공식 사이트 쪽으로 이동이 되게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는 새로 만들기를 눌러주시면은 새로운 파일을 만들 수 있겠죠? 네, 그러면은 이와 같은 이런 요소들을 저희가 인디자인으로 직접 들어가서 한번 좀 더 자세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인디자인 화면을 보고 계신데요. 여기서 지금 처음으로 들어온 모습입니다. 여기서 최근 항목 열기나 또는 파일 열기 기능이 좌측에 수행되고 있고 우측에 보여지는 것이 새로 만들기 기능입니다. 그 다음에 그 이외에도 뭐 여러가지 하단에 배경에 여러가지 부분들이 보이죠. 먼저 새 문서를 만들고 그 다음에 다른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첫 화면을 다시 보고 싶지 않다라고 하신다면은 하단에 왼쪽에 있는 다시 표시 안함이라는 부분에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에 꺼주시게 되면은 다음에는 이 화면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또한 다시 체크를 푸시게 되면은 나타나게 되고요. 이 부분은 설정에서도 설정 옵션에서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자, 이 부분을 보시고 그 다음에 우측에 새 문서라는 부분 단추를 클릭하셔서 새로운 문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서, 책, 라이브러리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남은 두 가지는 나중에 저희가 익혀보도록 하겠고요. 여기서는 문서를 눌러보도록 하죠. 자, 문서를 누르시게 되면 새 문서에 대한 대화 상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용도를 물어보는데요. 인쇄, 웹, 디지털 출판, 어떤 것으로 내가 만들 것이냐라는 부분이죠. 그냥 인쇄로 지금은 두시고요. 페이지 수 1, 그 다음에 시작 페이지 1, 다 기본 요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 크기. 페이지 크기는 A4로 설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210mm에 높이는 297mm. 미리미터 단위로 지금 설정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페이지 크기 부분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더 많은 다양한 용지들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흔히들 많이 쓰는 CD 재킷까지 포함해서 국제 규격의 용지들이 함께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만약에 이러한 기초 요소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사이즈를 또한 칸에서 입력을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확인을 하고 그냥 여기서 여백미터 단이라는 부분을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여백미터 단이라는 부분을 그냥 기본 상태로 주시고 확인을 눌러주시면은 새로운 용지가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 종이가 지금 선이 여러 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죠? 자, 가장
안쪽에 있는 이 선이 보여지는데 이 선이 이제 여백을 나타내는 선입니다. 그래서 지금 검정색 테두리로 나타나 있는 것이 실제 종이의 사이즈예요. 그 밑에 보시면 약간 그림자가 드리워진 것처럼 되어 있죠. 네, 이것을 통해서 실제 종이 크기가 이 정도구나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상단에 아까 우리가 설정한 단 및 여백 그 부분에서 설정된 그 여백으로 안쪽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빨간색 부분이 나타나 있는데 이 빨간색은 돌연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인쇄를 하게 되면 2-3mm 작업 부분보다 2-3mm 크게는 5mm까지 인쇄 오차 범위가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좀 더 여유 있게 이 작업 영역을 잡아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돌연 부분까지 작업을 해주셔야 인쇄 사고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몇 가지 선이 구성되어 있고요. 그런 부분을 살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이 룰러라고 요 눈금자가 상단과 좌측에 표시되어 있는 부분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작업할 때 참고적으로 수치를 보실 수 있고요. 마우스 우클릭하시면은 단위가 또 나타나요. 그래서 여기서 작업하시기 편한 단위로 변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밀리미터로 지금 설정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센티미터로 변경하실 수도 있고요. 변경을 해볼까요? 자, 그럼 센티미터 단위로 지금 눈금자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자, 또 뭐 많이 쓰는 인치 같은 걸로도 변경을 하실 수 있고요. 자, 이제 근데 작업을 하실 때 일반적으로 밀리미터로 많이 작업을 하죠. 저 밀리미터로 다시 바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요 탭, 그 룰러 위쪽에 탭이 있어요. 지금 별표 표시가 있다는 건 저장이 안 됐다는 뜻이고요. 무제-1은 요 문서에 파일명입니다. 아직 저장이 안 되었을 때는 무제-1, 영문일 때는 언타이틀로 표시가 되게 됩니다. 그 옆에 골뱅이, 애자가 있고 그 옆에 51%라고 되어 있는 것은 현재 보여지는 화면이 실제 사이즈의 몇 퍼센트인가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정보예요. 현재 51%로 축소가 되어 있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여러 개의 파일이 오픈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여기 탭 형식으로 이렇게 엑셀처럼 이렇게 우측에 계속해서 탭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탭을 클릭을 하면서 여러 가지 원하는 파일을 골라주실 수가 있는 거죠. 이 탭으로 된 부분을 드래그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파일을 원하는 위치로 화면에서 작업 이동을 해주실 수 있고 사이즈도 이렇게 변경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소화, 최대화, 닫기 이런 버튼도 또한 나타나게 되고요. 자, 다시 저는 확장을 시켜서 보게 되면은 최대 화면으로 확장이 되었죠. 다시 한번 축소시키면은 아까 제가 조절한 모습이 되었고요. 다시 한번 이와 같이 확대를 시켜서 우리가 원하는 작업 환경을 만들어줄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와 같이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메뉴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상단에 보시게 되면 인디자인 로고가 있고요. 그 다음에 브릿지를 불러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이런 아이콘들의 마우스를 대보시면은 이렇게 다 도움말이 뜨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떤 아이콘인지를 쉽게 아실 수가 있으실 것입니다. 브릿지는 저희가 나중에 배우겠지만은 이 파일을 불러올 수 있는 이미지 뷰어 역할을 하는 어도비 전문 그 툴입니다. 자, 그 다음에 현재 아까 우리가 보았던 이 51%라는 정보가 상단에서 나타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클릭하여서 우리가 배우를 선택을 해줄 수 있어요. 100%를 클릭하시면은 화면이 100%로 변경이 되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여기서 바로 축소 확대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수치를 직접 타이핑을 치셔서 이렇게 입력을 하셔도 되는 부분이죠. 자, 그 다음에 우측을 보겠습니다. 우측에 보기 옵션이 있는데 여기서 보기 옵션을 클릭하시면 화면에 보여지는 몇 가지들을 컨트롤 하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눈금자를 체크를 해제하시면 눈금자 안 보이게 되죠. 다시 클릭해서 눈금자를 누르시면 눈금자 나타납니다. 이런 식으로 안내선, 또 안내선도 없애거나 이런 부분들 다 나타내고 보여지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자, 우측을 봅시다. 화면 모드, 표준. 네, 인디자인에서는 이렇게 네 가지 그리고 플러스 원 총 다섯 가지의 보기 화면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것이 표준이고요. 미리 보기라는 부분은 인쇄 시에 이제 정말 책으로 보여질 때 어떻게 보여질 것인가 라는 부분을 위해서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미리 보기를 클릭해 보시면은 아까 보여졌던 여백선이라든지 돌연선 이런 부분이 전부 안 보이게 되죠. 다시 표준을 볼까요? 그러면 다시 선들이 다 나타나요. 자, 이런 부분, 그 다음에 돌연은 돌연만 보여지는 겁니다. 이 돌연 영역 을 포함해서 이제 보여지는 부분이죠. 그다음 슬러그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프레젠테이션이라는 메뉴가 추가가 되어 있는데요. 프레젠테이션은 우리가 어떤 파일을 만들어서 실제로 이렇게 PT를 할 때처럼, PPT를 실행을 했을 때처럼 배경이 검정색으로 작업 화면이 이렇게 강조되어서 나타날 수 있도록 프레젠테이션 모드로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위 버전에서 새롭게 추가가 되었습니다. 네, 이 부분 저희가 ESC 키를 누르면은 다시 일반 화면으로 돌아올 수가 있고요. 표준으로 돌려주겠습니다. 또다시 한 가지를 또 눌러보시면은 이렇게 창에 대한 배열 메뉴가 나타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단에 메뉴 바들이 나타나 있어요. 클릭해 주시면은 여러 가지 다양한 메뉴들을 보실 수 있고, 이렇게 끝에 세모가 달려있는 부분은 하위 메뉴가 있다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활성화, 비활성화 항목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서 저희가 살펴볼 것. 네, 그 다음에 이렇게 메뉴가 있고요. 하단에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 컨트롤 박스가 있습니다. 컨트롤 박스는 좌측에 있는 툴 박스를 선택을 함에 따라서 그에 대한 옵션을 나타내 주는 곳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좌측에 있는 도구 모음들 이런 부분을 툴 박스라고 부르는데요. 자, 하나씩 클릭을 해주심에 따라서 해당되는 툴의 옵션들이 상단에 컨트롤 박스에 나타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툴 박스 중에서도 보시게 되면은 어떤 것은 이렇게 삼각형 이 끝에 아이콘에 달려 있는데, 이런 것들은 클릭을 오래 해보시면은 몇 초간 클릭을 해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숨어있는 세트 메뉴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이러한 것들이 이제 아이콘마다 표기가 되어 있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툴박스는 상단에 있는 토글 버튼을 통해서 이렇게 지금 두 줄로 변경을 시킬 수도 있고요. 다시 한 줄로 만들어 주실 수도 있어서 편하게 작업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툴박스에 대해서는 저희가 차차 익혀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측에 보시면, 페이지, 링크, 색상, 색상 견본, 이런 부분이 나타나 있습니다. 네, 이러한 부분, 이러한 박스들, 요것을 패널이라고 부릅니다. 네, 그래서 클릭을 해보시게 되면은 해당되는 요소들에 대해서 좀더 확장된 패널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패널 모음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부분 말고도 다양한 패널들이 존재합니다. 그 패널들을 어디서 꺼내고 관리를 하는가? 지금 그것을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창이라는 메뉴에 들어가 보시면 바로 하단에 아주 많은 메뉴들이 있고 체크가 되어 있는 부분,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현재 체크가 되어 있는 부분들은 나타나 있는 패널을 의미를 합니다. 지금 페이지라는 패널 우리가 꺼내어 놨죠? 컨트롤이라는 패널도 있고 도구라는 패널이 있습니다. 도구라는 패널은 좌측에 있는 이 툴바를 얘기를 하는 거고 컨트롤은 상단에 있는 옵션을 얘기를 하겠죠. 클릭하시게 되면은 안 보여지고 다시 컨트롤이라는 항목을 창 메뉴에서 클릭하면은 다시 보여집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패널들을 이창 메뉴를 통해서 재구성을 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 이외에도 내가 뭐 색상이 필요하다 해서 색상 메뉴에 그라디언트를 클릭하시면은 그라디언트 패널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패널들을 관리하실 수 있는 것이 창이고요. 다 나타난 패널은 X자를 눌러서 닫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축소하거나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네, 또 하나의 메뉴를 한번 저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다룰 것은 편집이라는 메뉴인데요. 편집 메뉴에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 저희가 이제 인디자인의 여러 요소들을 설정할 수 있는 설정 메뉴가 있습니다. 가장 하단으로 쭉 내려봅시다. 자, 환경 설정이라는 부분이 가장 밑에 나타나 있죠? 지금 편집 메뉴에서 환경 설정으로 들어온 모습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상당히 많은 환경 설정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희가 인디자인을 배우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기능들을 잘 모르죠. 일단 여러분들이 여기에 환경 설정이 있다라는 그것만 기억을 해주시고 나중에 여러 기능들을 익히셨을 때 필요에 따라서 이런 설정을 좀 세부적으로 바꿔야겠다 하시면 이 메뉴로 찾아와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기본적인 일반 부분만 살펴볼까요? 자, 일반을 눌러봅시다. 단축키는 Ctrl K라고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일반이라는 부분을 눌러서 확인을 해보시게 되면은, 자, 이와 같은 환경 설정 대화 상자가 나타나 있네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첫 화면이고요. 좌측에서 이제 메뉴를 골라주실 수 있습니다. 아까 메뉴바에서 보았던 그 메뉴들이 이렇게 좌측에 카테고리로 나타나 있죠. 좌측에 있는 인터페이스라는 부분을 클릭하시면 우측 화면이 이렇게 바뀝니다. 자, 그래서 인터페이스라는 부분에서 또한 이렇게 우측에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이렇게 다양한 모습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확인을 누르고 그냥 여기서 빠져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디자인 화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가장 상단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게 되면 우측에 이번에는 기본 요소라고 되어 있는 단추를 볼 수가 있어요. 기본 요소라는 부분을 클릭하시면은 다양한 요소들을 또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 전체 화면들을 재구성할 수 있는 어떤 작업 환경 설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이 중에서 지금 기본 요소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디지털 출판으로 한번 교체를 해봅시다. 디지털 출판으로 나는 작업을 하겠다 하신다면은 이 부분을 클릭해주시게 되면은 자, 이와 같이 지금 도구 모음들, 그리고 우측에 가장 크게 변화된 것은 우측에 있는 패널 모음들입니다. 패널 모음이 아까와 다르게 바뀌었죠. 아까는 페이지가 있었고, 그런데 여기서는 애니메이션, 타이밍, 미디어, 이런 멀티미디어 중심으로 좀 나타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하이퍼링크라든지, 네, 그래서 이런 부분 클릭하시면은 또 활성화가 되어서 패널에 나타나죠. 네, 이렇게 우리가 디지털 출판에 사용되는 도구 모음들로 교체를 시킨 모습입니다. 자, 다시 한번 다른 모드를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인쇄 및 교정. 나는 인쇄 및 교정을 주로 작업을 하겠다라고 하는 경우 선택을 할 수가 있겠죠. 클릭을 해주시면, 자, 또다시 이번엔 인쇄 및 교정 메뉴로 설정이 되었습니다. 자, 또 다른 메뉴입니다. 이번에는 내가 CS6에서, 어도비 CS6 신버전에서 새롭게 생긴 기능들 중심으로 한번 알아보고 싶다라고 할때 유용하게 쓸수 있는 기능인데요. CS6의 새로운 기능이라는 단추를 클릭해 주시게 되면은, 이와 같이 이제 또다시 재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뉴를 한번 클릭을 해봅시다. 그러면 아까와 다르게 메뉴에 파란색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방금 설정을 했던 이 CS6의 새로운 기능, 요 부분에서만 볼수 있는 메뉴의 컬러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메뉴와 변경된 메뉴와 새롭게 생긴 그런 메뉴들을 이렇게 우리가 구분해서 쉽게 볼수 있도록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늘색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또다시 확장이 나타나고요. 그다음에 하늘색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모습들은 업그레이드된 또는 새롭게 생성된 모습이고, 회색으로 나타나 있는 모습들은 기존에 있는 모습들인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모드들을 달리하여 보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은 인디자인 첫 시간으로 저희가 전체적인 인터페이스를 살펴보고, 그다음에 인디자인의 기본 구성 요소들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